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오늘 대기업 쪽에 나왔는데요. 바로 이곳에 썸트렌드 빅데이터로 선정된 초계국수 1위 맛집이 있다는데요. 맛도 맛이지만 가격도 미쳤다는 그 집. 방송 소개 요청도 마다해 얼마 전 2위 업체가 방송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궁금해 찾아왔습니다. 가게는 아담한 크기였고 손님들이 계속 오시고 계셨어요. 참 이곳은 초계국수뿐만이 아니라 유명한 메뉴가 또 있다는데요. 닭칼국수와 닭곰탕도 많은 분들이 찾고 계셨습니다. 초계국수 가격 5,000원으로 아주 저렴했어요. 전 1위로 선정된 초계국수 보통으로 주문했습니다. 주문하면 이렇게 김치가 나오는데 적당량 덜어주면 됩니다. 국수가 올려지면 고명들과 시원한 육수를 부어줍니다. 살얼음이 동동 떠있는 냉육수를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죠? 참, 꼭 먼저 맛을 보고 겨자나 식초를 넣으세요. 나온 그대로도 상당히 자극적이면서 새콤한데 개인적으로는 면과 먹기 딱 좋은 정도의 간입니다. 5,000원이란 가격에도 고명들이 적지 않은데요. 계란을 돌추면 수북히 당겨진 닭살들이 있고 그 아래 무와 오이가 시원하게 올려져 있어요. 면의 양도 적당해서 성인 남성이 먹기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 어떨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상큼하면서 진한 육수가 아주 기분 좋은 맛이에요. 매일 8시간씩 끓여 우려내신다는 육수하고 닭고기 끝에 고소함이 너무 좋더라고요. 육수를 8시간 끓이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기 컨텀에서 육수 8시간씩 끓여요. 여기서 아마 맛이 다르죠. 맛이 되게 고소하고 닭고기요? 네. 저희 또 나름 노하우가 있어요. 삶아서 또 뭐 하는 노하우가 있어요. 냄새가 없죠. 약간 고소한 맛. 그렇죠. 청양고추의 매콤함이 맛의 조화로움을 잘 잡아주고 깔끔했어요. 특히 닭살이 처음 육향이 살짝 있다가 끝에 고소함이 싹 느껴지는데 기분 좋은 맛이었습니다. 13년째 이어오고 계신데 학생분들이 많이 찾아서 되도록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신다고 합니다. 얼마 전 1위 선정 후 방송국에서 섭외가 왔지만 하루 정해진 양만 팔기에 단골 손님들에게 누가 될까 고사하셨다고 합니다. 맛도 가격도 아주 괜찮은 초계국수였어요. 초계국수를 먹고 나왔습니다. 가게 분위기나 맛, 가격까지 다 잡은 보기 드문 곳이었고요. 더운 여름 시원한 초계국수 한 그릇 어떠실까요? 그럼 전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